조화, 크림 베이지크 풀 트리밍, 그리고 이중고정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별도의 버튼 이용하면 되고, 아래쪽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싱킹 공간엔 전기 장치. 자, 본 차량은 대한민국 퍼트, 골프 퍼트의 유명한 회사 대표님이 운영할 차량입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크림 베이지 컬러 너무너무 예쁩니다. 유튜브 같은 분위기 어떠신가요? 와우, 영하의 날씨는 이렇게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담습니다. 자, 외관 쪽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루프 쪽에 특이한 컬러의 변화가 있는데 알아맞추신 분 선착순 2명 목쿠션 날라갑니다. 자, 본 차량은 ABP 컬러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루프 쪽에 뭔가 다름이 있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이 아닌 레인보우 썬팅 필름, 즉 블랙 컬러로 썬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 장착됐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맞춰주시면 선착순 두 분한테 목쿠션 날라갑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에 기존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고, 오늘 차량 어떤 내용으로 수고되는지 갑시다.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이고,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선택 가능하죠. 자, 이렇게 코튼 베이지에 풀 트리밍, 도어 트리밍, 그러고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층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 이렇게 아름답게 요트 같은 분위기로 할 수가 있는데, 색상의 변화, 그리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아트원 전용 자수 로고죠.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을 덜 할 수 있다,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순정 그대로 사용했고요.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바닥, 일렬과 트렁크 쪽에 같이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어떠신가요?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매트 컬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 비칩니다. 다시 크림 베이지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비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열보다 2열, 3열이죠.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춥니다.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 딱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평탄함이 요트 바닥, 크림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의 조화 어떠신가요? 이렇게 통로석 2열 모두 요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3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3열 비추면은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둘둘둘 6인승 황제 차박 모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는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열도 역시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풀 트리밍이 좋아 참 아름답습니다. 요트 같은 분위기. 자, 측면 쪽 설명 이어나갑니다. 측면 쪽은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블랙 앤 화이트의 분위기를 낸 것 같죠. 상하 작동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햇볕, 열기, 한기, 방음, 프라이버시 효과,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큰일 입니다. 색상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아름다운 모습 상부 쪽도 이어집니다. 상부 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웰컴 등과 순정 부품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센터 쪽에 실내 등 부품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즉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정말 아트원의 자랑이죠.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항상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디자인은 물론 기능까지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전체적인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의 컬러 조화,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스텝. 다시 한번 오늘의 퀴즈 설명드리면 상부 하이루프 쪽에 나름 색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목쿠션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살펴봤고요. 본 차량 역시 후속 쪽에서 전기장치 및 전동 침대 시트 시연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도 설명 이어나갑니다. 외장 ABP 컬러고요. 이렇게 상부 쪽에 이중구조 현이콘 블라인드, 블랙 하대에 블랙 원단 선택을 했고요. 자, 요즘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버튼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은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이 캠핑등은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밤새 틀어도 방전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상하 작동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개방 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후속 쪽에는 이렇게 트렁크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 쪽은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그리고 2열이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평소에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후석의 트렁크 공간 보고 있고요. 롱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레바를 당겨주면은 시트가 앞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은 정말 엄청난 수납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캠핑 장비, 골프백 등 충분히 실을 수가 있죠. 그리고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 자주 설명합니다.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이 싱킹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전기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35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3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현재 무시동 히터는 빠진 상태고요. 전기 장치 이렇게 빵빵하면은 3박 4박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궈주면 고정이 되고요. 자, 전동 침대 시트 역시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지만 그래도 점검 차원에서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등판이 뒤로 넘어옵니다. 현재 잡술이 전혀 없고요. 아날로그 방식, 1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등판이 내려와도 방석과 층이 진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또 다른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트원의 가장 중요한 특허죠.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이 있는데, 언더 서포트 버튼 이렇게 누르면 올라오는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열선도 시험, 그리고 언더 서포트 올라오는 동안에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보죠. 요즘에 이렇게 4K 그리고 실시간 뉴스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청을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왔습니다. 팔걸이를 뒤로 넣으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 완성됐고요.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 이렇게 뒤에다 놓으면 벽에로도 쓸 수가 있다고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기장치 설명 들어갑니다. 전기장치 이렇게 보면 무시동 히터가 빠진 상태인데요. 무시동 히터 말고 이렇게 트렁크 테일 게이트 한번 누르면은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다시 열립니다. 즉 키를 찾든가 앞으로 가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취침시에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이 본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현재 350A이기 때문에 빵빵합니다. 그리고 12V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347% 되어 있고요. 220V 인입장치, 그리고 아울렛은 앞쪽에 양쪽에 존재를 하고요. 자, 이렇게 앞쪽에도 220V 아울렛이 있고,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만 올려주면은 350A 그리고 3000W 인버터 전기 빵빵하게 쓸 수가 있고, 12V USB 아울렛이 역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전동 침대 시트, 자, 실제 요트 같은 분위기,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여유 있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고,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아주 장시간 시청을 할 수가 있는 모드, 열선 빵빵.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화려한 실내 구성 요소는 물론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구독자 수 2만 명도 돌파할 예정 같습니다. 좋은 이벤트로 보답할 거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하이리무진이 아직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 모두
꼼꼼히 비교 후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더불어 요즘에 기아차 주문하면은 상당한 기간 걸리는데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도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나름 포근합니다. 이제는 겨울이 가고 새로운 봄이 오는데 요즘에 오미크론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해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화려한 요트 같은 분위기 황제차박 윤인승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무리 봐도 정말 깨끗하고 분위기 있습니다. 황제차박 6인승 플러스 전기 장치, 그리고 이렇게 요트 분위기가 나는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앤 디럭스 리무진 시트, 황제차박 시트. 감사합니다. 와우.